오늘은 맨하탄 그리니치 빌리지 근처에 세워진 워싱턴 스퀘어 아치가 보이는 야경을 그려보았습니다. 1826년 공원으로 조성된 워싱턴 스퀘어 파크는 공원이 조성되기 이전에는 공동묘지로 사용이 되었으나 현재는 곳곳에 우거진 나무들과 많은 공연 그리고 주인과 함께 놀 수 있는 강아지들을 위한 공원까지 여가를 즐기며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사랑받는 공원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공원의 내부에는 대규모의 분수와 파리의 개선문을 연상시키는 이 공원의 랜드마크인 워싱턴 스퀘어 아치가 세워져 있습니다. 아치는 워싱턴 대통령 취임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건축가 스탠퍼드 화이트가 이태리 로마에 있는 트라이엄팔 아치를 모방하여 1892년 설계한 것으로 승전 행사를 기념하기 위해 세워졌으며 아치의 높이는 23m, 교각은 9.1m, 그리고 아치 중간의 개구부는 14m의 높이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아치의 상징은 전쟁과 평화의 이미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13개의 큰 별과 42개의 작은 별들이 W와 함께 섞여져 있고 지붕과 천장 사이에는 지혜로운 자와 정직한 자가 고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자 그 일들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워싱턴 스퀘어 파크 아치는 영화의 배경으로도 많이 등장을 합니다. 요즘에는 어거스트 러쉬나 비긴 어게인이 먼저 떠오르겠지만 제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영화는 1989년에 개봉한 When Harry Met Sally입니다. 시카고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멋진 직장을 위해 두 주인공 해리와 셀리는 친구의 소개를 받아 같은 차를 타고 뉴욕으로 향합니다. 차를 번갈아 운전하며 오는 내내 의견 차이로 논쟁을 벌이던 두 주인공이 도착한 뉴욕의 첫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워싱턴 스퀘어 파크 아치 앞입니다. 그곳에서 그 둘은 짧은 인사를 나누며 곧 헤어지면서 맨하탄을 배경으로 한 영화 When Harry Met Sally는 시작이 됩니다. 물론 영화 내내 미술관이나 센트럴파크, 책방 등 맨하탄의 많은 곳이 나오지만 제게는 첫 뉴욕의 도착지를 배경으로 삼은 이 워싱턴 스퀘어 파크가 더 기억에 남았습니다. 또한 이 공원은 어거스트 러쉬나 비긴 어게인의 영화 주인공처럼 미국, 아니 전 세계의 음악가들이 공원에 모여 연주하고 함께 노래를 부르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는 곳이며 클래식에서부터 팝, 그리고 댄싱과 행위예술 모든 것들이 행해지며 진행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전문적인 연주 실력을 뽐내는 연주가도 있고 아쉬운 대로 자신의 악기를 가지고 친구들과 즐겁게 연주하며 노래 부르는 그룹들도 볼 수 있으며 음악과 미술과 무용이 함께 섞이며 뉴욕 시민과 가장 가까이 있는 NYU 학생들, 여행객들까지 함께 모여 즐길 수 있는 공원이 바로 이곳일 것입니다. 이번에 사용된 물감은 렘브란트 36세 팬케이크형 수채화 물감을 사용하였고 흰색 물감은 윈저 앤 뉴튼 회사의 제품으로서 과슈 불투명 물감을 사용하였습니다. 붓은 즐겨 사용하는 헤랜드 회사 제품과 동양화 공필화 붓을 함께 사용하였고 스케치북은 하네 뮬러 140g
트래블 저널 스케치북을 이용하였습니다.